이제 내리던 눈이 그치고요.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들녘도 좀 한가해지고, 예, 그래서, 제가 눈을 보면서 이제 좀 강의 좀 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승주입니다. 발심수행장 하고, 이번 주에 제가 좀 걸러가지고요. 겨울이면 겨울대로도 바쁘고, 예, 봄이 되면 물론 더 바빠지겠지만, 겨울에 조금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자주 한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약간 밀당 같은 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이제 발심수행장, 그래서 이제 그 오뉴스님 하신 말씀, 그때 배슬이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더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 구하는 생각을 없이 할지니라 그랬고요. 홀연히 백년이 지났거늘 운하불락이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기하간데 일생이 얼마나 돼간데 닦지 않고 방이라는 거, 그런 말씀이죠. 마음 가운데 사랑 여의는 것을 사문이라 이름하고, 새 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출가라 한다 그랬어요. 출가라는 게 집을 나와서 다 출가가 아니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여인 사람, 그런 사람을 출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할 글들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색을 그리워한다든지 세속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행자라망은 이랬어요. 행자라는 거는 이 수행자의 이제 줄임말이죠. 수행자 금을, 금을라자에 금을, 별이 강자라 그러는데, 어떤 금을 코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인데, 이제 수행자가 라망에 걸린다는 것은, 이 말은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인연에 얽혀버리는 거, 고리에 딱 코가 걸리는 거를 라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금을라자에 이제 금을망자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수행자가 그물에 걸리는 것을 개구자, 입을 피자. 개가 뭘 입었냐면, 피. 상어의 가죽을, 가죽 피자거든요. 상어상자의 가죽 피자. 개가 상어 가죽을 입는 것과 같고, 이렇게 했어요. 우스꽝스럽다는 말입니다. 우스꽝스럽,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쓰면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네. 그리고 도인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인은 도를 깨친 도인이 아니고, 이제 수도인이다 그래요. 수도인. 그렇다면 수도인이라면 뭐, 수도에 사는 사람 수도인입니까? 수도인이라는 것은, 마음 속품 자리를 공부해 나가는 수행자를 통칭해서 도인이다 그래요. 도인이 연정을 품는 거,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제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정을 두고 마음속에 이렇게 연정을 품는 것을 연애한다, 마음에 품어둔다 이런 말이에요. 도인이 그리워, 연애함은,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마치 뭐라 뭐하가냐면, 고슴도치 윗자에, 벌레 중자에 윗자를 쓰면 고슴도치가 되거든요. 고슴도치가 지소자, 직궁자죠. 고슴도치가 지 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갓난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슴도치가 지 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왜 그것을 비유를 했을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있죠. 비유의 이유가. 왜 비유를 했을까? 아, 오늘 눈도 오고요.
마음도 싱숭거리더라고요. 공부하기 재미없죠.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고슴도치가 지 구멍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이 고슴도치 침이죠. 침이 침털 모자 털이 그러니까 그 침모가 순으로 들어간 거. 그 자기 생긴 모양이 이렇게 바로 들어갔을 때는 수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침이, 그 고슴도치의 그 털이, 털이 부드러운가 거스르는 것이 있는데, 들어갈 때는 입시에는 쉬워, 쉬울 있잖아. 쉬우나, 그러나 출시. 고슴도치가 이게 딱 나올 때는 출시는 어렵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는 이 털이, 고슴도치 털이 들어가기 쉬운데, 거꾸로 거슬러 나올 때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품고 연정을 품기는 품기는 쉬워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고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소공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지 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니라. 비록 수요재지나, 비록 뭐라고요? 제주제자죠. 제주와 지혜는 이유 있으나 거읍가자는, 읍가에 거하는 자는, 이 말, 읍가라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21세기에는 도리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도인들이, 포교당이라 그래가지고, 마을집에도 많이 가까이에도 살고, 뭐, 상가도 얻어서 거기서 포교당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 전체적으로 내가 문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가 쉽게 어떤 그 세속적인 거 접하기 쉬우면 그만큼 물들기도 쉽다 이 말이죠. 물들기도 쉽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근데 연꽃은 그 진흙탕에서 더 아름답게 핀다고는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읍가자는 읍가에 거하는 자는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시인에게 이 사람에게는 생비우심 하시고, 이 말은 슬퍼할 빚자에 근심할 우자예요.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신다는 거예요. 내시고 설무도행이나, 이 말이요. 설마, 비록 도행은 없으나, 비록 이제 이 사람이 뭐 대단하게 뭐 수행을 잘하고 뭐 특별하게 도행이 도력은 없으나, 이 말이에요. 도행은 없으나 주 산실자는 집실자, 이것도 집실자예요. 주한다 어디? 산실에 주하는 자. 그러니까 산에서 머무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과 좀 떨어져서 홀로 수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중성이. 그러니까 이 중자는 물이 중자다. 많은 것을 내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하듯이 중성하면 무성인들, 많은 성인들이 이 말이에요. 시인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 산실에 주하는 사람. 산실에게 주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내요? 생? 환희심. 환희심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뭐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겁니다. 알고 오늘 발심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앞 시간에 절왕부의 한도인 부재망상 부구진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나한테
글을 보내줬는데, 그걸 이제 설명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개송을 제가 한번 하신 저기 강의를 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절학무위 한도인 부재망상 부구진이라는 이 사원절구인데 이거를 갖다 요조 두 개만 하고 이 뒤에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글귀가 누구라는 글귀다 없이 나한테 문자가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가 현각스님 당나라의 고승인데 그분이 이제 깨달음 얻고 정도가 신시명 정도가를 이제 쓰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의 그런 그 정도가의 그 핵심의 글이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이제 조심 발심 작용문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영가 현각 스님의 그 정도가를 한번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 골자가 어떤 골자, 어떤 사상을 갖고서 그분이 깨달음을 이야기하셨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풀어 헤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학무위 한도인. 여기까지 첫째 줄은 제가 어제 거의 봐줬더라고요. 배움을 끊고 이 말은 이제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런 공부죠. 뭐 배우겠다고 하는 학교 공부든 무슨 공부든 그런 모든 공부들을 끊고 이 말이요. 무위, 할미 없는 한가롭게 뭘 행해 일부러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무위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흐르는 대로 하는 사람. 그걸 무의도인이다 그래요. 할미 없는 한가한 도인. 내가 저 앞전에도 말했지만 이 도인은 수도인을 말한다. 그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해 나가는 수도자들을, 수행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한 도인이 부재망상 부구진.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망상을 지하지 않으면 참됨을 구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이거는 얼토당토않는 해석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이렇게 왜 해석이 잘못된 걸 알았냐면 뒷부분을 보니까 제 해석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때 아차 실수 깨달았죠. 그래서 부재망상 망상도 굳이 끊어버리지 않고 이 말이요. 망상도 제하지 않고 또 부구진 뭐진 참된 거 진리를 또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는 그런 그냥 무명의 실성 발급이 없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그거를 지혜의 뭐 그런 거를 한다면 이 무명이라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볼수 없는 발금이 없는 상태, 무명의 그 발금이 없는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다 이 말했어요. 어떻게 무명이 곧 불성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스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보니까. 각가불각, 깨닫고 깨닫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부처와 중생, 부처님과 중생이 결국은, 같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무명의 실성, 무명에도 그 실다운 그런 참다운 성품자리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각자 각자 밝지 않지만 각자 각자는 진리의 그런 우리에게 본성 자성 청정한 자성 청정심이 이 본성 자리에 모두 다 실답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실다운 성품이 곧이 부처님의 성품이고 이 말이에요. 하나 공신이 자 하나 공신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둡다가요 어떤 불빛이나 햇살이 들어오면 허공에 막 뜬구름, 막 먼지 같은 게막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미세먼지라는 게 있으면 하늘가에 보면은 막 뭉게뭉게 이렇게 실가락처럼 막 먼지 덩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환화와 같은 빈 공신, 헛된 이 몸뚱아리, 허망한 이 몸, 이렇게 공신이라 빈 몸. 이게 몸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나는 사실 생각이 되냐면, 요즘 간혹 있잖아요. 유튜브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우리,
6.25 당시 조선시대의 어떤 우리의 귀한 영상들이 가끔 유튜브에 업로드돼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산화대지에 그대로 있는데 그게 막 우리 옛날 조상들이 말입니다. 한복 입고 막 고무신 신고 막 옛날에 그 지게 지고요. 물레 돌리고 또 안악내도 빨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요? 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고 그 자리에는 지금 현재 빌딩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또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치 그게가 그렇게 꿈 환아와 같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아지랑이가 같고 우리가 어떻게 실체를 알수 없는 그런 이 몸뚱아리 공신이 곧 법신 부처님의 그런 법으로서 이루어진 그 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우리가 이제 세계는 세 가지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뭐를 두려워해야 되냐? 왕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왕자는 함부로 볼수 없다. 왕자는 곧 임금이 될수 있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할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자 새끼를 함부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사자 새끼는 지금은 힘이 나약하고 발톱과 이빨도 별로 약하지만 곧 이놈이 키가 크고 힘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 짐승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물생명의 왕이 될수 있는 게 사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구니를 두려워해라 이 말은 사미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지금 수행하는 수행자가 소사 지금 힘이 없고 함부로 좀 만만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 도가를 이뤘을 때는 부처님과 같은 어마한 법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비록 내 눈에는 우습게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짓과 같고 뜬구름과 같지만 그것이 사실 실다움과 같이 곁을 두고 있다는 거죠. 묘하게 서로가 서로 안 어울릴 듯 어울리고 어울릴 듯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오늘 하동에도 오래간만에 눈다운 눈이 좀 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산화돼지가 눈 속에 파묻혔고요. 저는 옛날 같았으면 눈 속을 막 뛰어다녔을 건데 우리 강지들이 이제 눈 속을 뛰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주였습니다.